순위하면 당연히 나지. 크크크.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제일 웃겨야 돼. 인정. 크크. 난 누가 나보고 웃기다고 하면 괜히 뿌듯하고 더 웃겨주고 싶고 그럼? 나는 관종이라 관심 받으려고 항상 도라이 짓을 해서 그런가. 주변 애들이 웃기다, 미친놈이다 라는 소리 많이 하지. 크크크. 나는 행동으로 웃긴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드립을 잘 쳐서 웃기는 편이지 뭐. 뭐 너나 나나 말을 잘하니까 남을 웃기는데 소질이 있는 거지. 크크. 너는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하면 잘 맞을 것 같지 않냐? 난 별로 내가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. 그래도 너 가끔 보면 조용하다가도 한마디씩 해서 빵 터뜨리는 경우 있잖아. 원래 조용하던 사람이 드립치면 그게 제일 웃긴. 크크크. 난 편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웃긴데 어색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조용해진. 크크. 나도 인프띠랑 비슷해.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웃긴. 크크. 난 웃기는 것보단 관객 쪽이 어울리는 것 같아. 방청객 같은 거 하면 잘할 자신 있음. 크크. 난 웃길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웃기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 있음. 너 행동이 엉뚱해서 그런 거 아닐까. 크크.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적당한 위트가 필요한 법이지. 내가 왜 노잼이야? 나름 기본적인 위트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. 노잼이란 소리 많이 듣긴 한데 별로 신경 안 써. 난 좀 신경 쓰이는데. 그런 걸 왜 신경 쓰냐? 남 웃기는 게 뭐가 좋다고. 크크.